이 사건이 2020년 12월 말부터 22년 8월 15일까지 현재까지 그 피해자 9명, 아동 청소년 9명을 협박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피의자를 호주 경찰하고 현지 합동 수사를 통해서 검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찰에서는 2022년 10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경찰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였고 인터폴을 통해서 호주 경찰과 협력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23일 호주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당일날 체포까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호주 법원에서 우리로 치면 실질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향후 그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서 이 A에 대해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위하고 아래를 좀 나눠서 보시면 그 우리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윗부분은 이제 공범 그리고 방조범이 포함된 내용이고 아랫부분은 시청 소지 유포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했고, 그중에 어제 구속자까지 포함해서 3명을 구속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범과의 부분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그 L이 제작한 LA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작한 영상을 판매, 유포, 소지, 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을 검거해서 그중에 3명을 구속한 사안입니다. 그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우리가 지금 검거했던 A는 본인이 다른 피해자를 가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하기도 하고 이 본인이 1인 3역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자마다 약간의 케이스는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A를 검거했느냐, 어떻게 특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다양한 뭐 14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와의 대화했던 텔레그램 내역 그동안에 A와 대화를 했던 사람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추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리 배포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다시 여기서 재생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은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A고요. 호주 경찰과 우리 한국 경찰이 같이 가서 지금 그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A의 휴대전화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 여전히 A의 휴대전화를 탐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호주 경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그 탐지견을 쓰더라고요. 탐지견을 써서 전자기기를 찾는 장면입니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에 구금되어 있는 A에 대해서 여죄를 명확히 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한국 송환을 한국 경찰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범이나 영리 목적으로 피해 영상을 판매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가부, 방심위 등과 협업해서 유포된 영상에 대한 삭제, 상담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한국 경찰이 호주에 직접 파견돼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최초 사례로 평가될 수 있고요. 앞으로 한국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